자신의 기술적인 페이퍼를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정보적인 강의를 해봅니다. 자기가 되게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넘치고 정보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첫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가 출판해서 자체 서점식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. 그런 어떤 리서치를 해주는 리서치북을 판매하는 몇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러려면 뭐 자기가 자체 카페라든지 자체에서 파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단점이 있죠. 물론 뭐 비용 없는 투자는 없겠습니다만.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것의 첫 번째 방식으로는 자기가 자체 출판사, 자체 서점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,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